자, 이 지대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이용하면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게 지대죠. 자, 이 지대 이론에 있어서 거기 우리 보시면은 우리가 고전적인 우리가 지대 이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고전 학파에 있어서 이 고전 학파라는 게 있는데 이 1776년에서 약 1870년에 이르는 이 시기의 학파를 고전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 학파에서는 토지, 자본, 노동이 있는데 이 고전 학파는요. 이 토지 자본을 우리가 구별하여 고찰합니다. 자, 토지 자본을 구별하여 고찰한다는 것은 이 토지를 뭘로 보냐? 이 자연적으로 인간의 노동이라는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으로서 토지를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자본은 뭐죠? 인간의 힘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인 기계입니다. 기계니까 어떻게 돼? 사용하면서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토지와 자본을 우리 구별하여 고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토지와 자본 노동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생산이 있겠죠. 총 생산에서 뭐를 뺐느냐 하면은 이 자본, 이 노동에 대한 이 대가를 지불해요.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나머지, 이 지불하고 남은 나머지 잉여, 요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 토지 이용한 대가인 지대다. 그래서 이 잉여가 바로 지대입니다. 이 잉여, 그래서 지대는 이 총생산에서 자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뺀 나머지는 잉여인데, 이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잉여를 우리 뭘로 간주한다? 불로 소득이다. 그래서 고전 학파에서는 지대를 불로 소득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고전 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이 불로 소득을 세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환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게 누구? 고전 학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불로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대는 우리가 불로소득으로 우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대는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는 이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생산물 가격은 결국 농산물 가격인데 이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이 지문 좀 주의해야겠죠.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결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고전학파, 이 고전학파에서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데이비드 리카도. 이런 190 거기에 나오는, 5페이지에 나오는 리카도 거죠. 데이비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인데, 이 리카도가, 이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의 대표적인 우리가 이론이다. 데이비드 리카도에 있어서의 차액지대설이다. 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우선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있죠. 자, 이 토지의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와요. 자,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가 결국은 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학자가 리카도입니다. 그래서 리카도는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등지라고 해요. 우등지. 그래서 우등지에서서의 생산성에서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열등지라고 하는데 열등지 중에 열등지를 가장 최차를 쓰죠.
최열등지다. 열등지 중 열등지를 최열등지를 우리는 한계지라고 하는데 이 한계지라는 것은 결국은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다. 자,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 자,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최열등지인 한계지다. 그래서 이 한계지에서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없어요. 이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초과 이윤인 이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우등지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니카도죠. 요 차액만큼 뭐를 지불하자? 지대로 지불하자. 그래서 차액 지대설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성의 차이가 차액 지대다. 자,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니카도는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이것도 한세번 출제했었죠. 니카도는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우선 농업용 토지에서서의 비옥한 토지양, 영국에서의 비옥한 토지양은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옥한 토지양은 한정되어 있다. 이 한정되어 있다는 뭐에 희소성에 또 근거를 하고 있고, 희소성에 근거하고 있고, 비옥한 토지양은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토지에 노동력 한 사람, 두 사람 투입을 하면은 총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어느 단계를 지나서든 그 농업용 토지에 총 생산량의 증가분은 점점 줄어든다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우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요두 가지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대표적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니카도의 차액지대설의 핵심인데, 니카도는요, 비옥도 자체가 아닌 비옥도의 차이에 중점을 두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비옥도가 동일하다, 토지 비옥도가 동일하면 생산성도 동일하고 지대도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 니카도는 그걸 설명하지 못하냐? 니카도는 위치, 토지에서서의 위치 문제를 뭐 했기 때문에? 경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위치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작년에 출제된 게 바로 칼 막스죠. 자, 막스 또는 마르크스라고 하죠. 칼 막스의 절대 지대설이 나오죠. 자, 절대 지대설이 나오는데, 자, 이 절대 지대설에서의는 바로 지대의 발생 요인이 뭐냐? 자, 지대의 발생 요인은, 자, 여러분이 마르크스는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성의 차이와는 무관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토지가 사유화가 됨에 따라 지대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토지 소유 자체,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이론을 전개시켜요. 그래서 토지 소유 자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아무리 한계지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은 지대를 지불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20회 시험에 또 정답 지문으로 또 물었죠. 자, 여러분 이것은 20회 시험에 정답 지문 물었는데 또 27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또 했었죠. 마르크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여러분
리카도는 한 계집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마르크스는 한 계집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큰 비교거든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튀넨이 나오죠. 자, 튀넨. 자, 튀넨은 우리가 1826년에 고립국이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농업 입지이론입니다. 이 고립국이론은 최초의 농업 입지이론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입지 교차지대설이라고 하다 하는데, 자, 입지 교차지대설인데, 우리는 튀넨은 리카도의 이론에 뭐를 더해시키죠? 위치를 첨가시키는 거예요. 위치. 즉 무슨 얘기냐? 위치를 첨가시켜서 이론을 전개시키거든요. 그래서 리카도는 튀넨은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무슨 개념?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자, 위치 지대의 개념. 자,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치 현대적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바로 튀넨이에요. 그래서 위치지대설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튀넨은 이 얘기거든요. 자, 이게 중심지인 시장입니다. 자, 중심지인 시장인데 거리가 이렇게 멀어져요. 자, 중심지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대가 되겠죠. 자, 이게 지대를 우리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자,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예, 한계 지대 곡선입니다. 예, 한계 지대 곡선은 그림에서 보듯이 우하향하는 역선형 함수. 역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또 직선이니까 역선형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시장에서 거리가 이 정도 떨어진 점이 뭐냐? 이 점이 지대가 제로다. 제로, 0.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다.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고 이 점을 지나서는 지대가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토지는 이용 안 해요. 여기까지만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한계지 내에서 농업용 토지가 시장에 각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전략되는 수송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략되는 수송비가 뭘로?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누구다? 바로 튀넨. 수송비 전략분이 뭐가 된다? 지대. 그래서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가 튀넨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얘기죠. 자, 여러분, A라는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을 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따르는 수송비가 절약되죠. 이 절약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지대도 이렇게 낮아요. 그럼 비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을 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지대는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죠? 이 중심지인 시장에 가까울수록 지대는 높고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낮아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냐? 자, 이 중심지의 시장에서는 지대가 높으니까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나타나고 그 집약 농업이 나타나고 시장에서 거리가 멀을수록 지대는 낮으니까 토지를 많이 이용하는 조방적 토지용, 조방 농업이 나타나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이 A, B 두 농업용 토지, 한계지로부터 A, B 두 농업용 토지의 거리가 이 정도죠. A, B 한계지로부터 A, B 두 농업용 토지의 이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 차이가 결국 요 지대의 차이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의 차이? 이두 농업용 토지의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뭐 수송비 차이가 결국 뭐를 가져온다?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튀넨이에요. 튀넨. 자, 튀넨의 이론인데, 그래서 또 여러분 21회 시험엔 또요 계산 문제를 출제했죠. 이 지대는 이 생산물 가격, 자, 시장에서의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것을 뭐 한다? 여기다가 또 시장까지 운송하는 수송비를 빼면 우리 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이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이때 이 수송비는 단위거리는 1km입니다. 단위거리다 수송비에 뭐를 곱해주면 거리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수송비가 되겠죠. 자,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온 것은 중심지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낮아지고 수송비는 증가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97페이지 맨 밑에 기억이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 또 198페이지 맨 위에 위치지대라는 용어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198페이지 독점지대설은 토지의 공급 독점에 의해서 우리는 발생하는 지대를 우리는 바로 이 독점지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도시 토지의 집가의 이론인데, 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제학자들은 농업용 토지 지대보다는 도시 토지에서의 위치에 따르는 집가가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이 집가 이론을 전개시킨데, 알프레드 마샬은 위치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위치의 유용성에 따르는 화폐 가치 총액을 집가라고 하고, 허든은 이 집가는 접근성에 의존을 한다고 주장을 하죠. 근데 시험엔 뭐를 출제하느냐, 헤이그를 많이 나오죠. 199페이지에 나온 헤이그. 자, 시험에 벌써 세번 출제했죠.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 나오죠. 자, 이때 이 마찰 비용은 뭐의 합? 이 지대와 교통비를 수송비라고도 하죠. 지대와 교통비의 합으로 구성됐죠. 자, 이 지대와 교통비의 관계를 보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교통 조건이 양호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교통수단이 양호하면은 마찰은 적어지기 때문에 지대는 우리가 높아진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거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장에 도달할 수 있고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지대다. 그래서 교통비의 전략분이 바로 지대가 되는데, 그래서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시킨 학자가 바로 누구다? 바로 헤이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교재에 거기 보면 노스 교수의 이론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노스 교수의 토페카가 나오죠. 자, 이 노스 교수는 이 미국의 캔자스 주의 이 조그만 소도시인 토페카라는 조그만 소도시의 이 집가 구조를 우리는 실증 분석을 했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죠. 자, 도심에서 집가가 가장 높은 곳을 우리는 100% 입지라고 하죠. 자, 도심에서 우리가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는데, 자, 어떻게 나온다? 도심에 가까울수록 집가는 우뚝 솟고 외곽으로 해서 집가는 급격히 저하되는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 모양이 꼭 거북이가 뒤집으면 이런 형태로 보인다. 그래서 구배라는 용어를 사용해. 집가 구배 형상이 나타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우리 노스 교수입니다. 노스 교수.
자, 그리고 또 튀넨의 이론. 자, 요 튀넨의 이론을 또 어떻게 돼요? 도시 공간에 적용하죠. 자, 튀넨의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을 해서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 윌리엄 알론소죠. 자, 윌리엄 알론소에 있어서의 입찰 지대설이 나오죠. 자, 그럼 입찰 지대의 개념이 또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를 얘기합니다.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입찰지대. 여러분, 가장 높은 금액을 주니까 초과 이유는 뭐가 돼? 없지 뭐. 초과 이유는 뭐가 되는? 0이 되는 우리가 수준의 지대. 왜? 가장 높은 금액을 주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최저로 한번 또 출제했어요. 입찰지대의 개념인데, 그럼 입찰지대 곡선도 또 2년 24, 6회 시험에 또 출제했었죠. 자, 도심이 있거든요. 자, 지대, 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도시 내의 산업은 여러 개 있죠. 자, A 산업에 있어서의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B 산업의 지대의 지불 용의 곡선, C 산업의 지대의 지불 곡선,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산업이 세 개만 있다고 볼까요? 그러면 각 산업의 지대의 지불 곡선이 뭐를 벌인다? 입찰. 입찰. 뭐를 벌여? 경쟁을 벌여. 여러분, 입찰 경쟁하면 누구한테 토지는 배분되겠어요?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에게 토지는 배분되겠죠. 그럼 돈 누구한테 많이 줘? 여기까지는 누구에게? A 산업에. 여기서는 B 산업에. 여기서는 뭐? C 산업에 배분되죠. 이게 바로 입찰 경쟁에 따르는 지대 곡선이에요. 그럼 입찰 지대 곡선이 된 얘기죠.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곡선을 입찰 지대 곡선. 즉 도심으로부터 가장 높은 지대,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이 지대 곡선을 연결한 포락선을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지문을 26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개념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또 15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자, 토지 이용 주체의 토지 사용량에 대해서 한계 교통비용. 한계 교통비용은 도심에서 1km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교통비용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묻는 건데, 자,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도심에서 상업용, 그 다음에 뭐죠? 주거용, 공업용.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시험 문제는 이 학자들의 견해를 제일 많이 출제합니다. 뭐 다른 건뭐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자, 이 학자들의 견해를 잘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신고전학파에 우리가 나오는데 203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마샬.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알프레드 마샬인데, 이 마샬에 있어서의 뭐가 나온다? 준지대가 또 시험에 두번 출제했죠. 24회, 26회 시험. 준지대는요, 단기에 성립합니다. 여러분, 장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에 성립합니다. 단기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여러분 이동할 수 없어요. 토지는. 그래서 토지 이외죠. 토지 이외에 뭐? 고정.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 뭐가 있다? 기계나 기구가 있잖아요. 이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바로 뭐다? 준지대다. 근데 준지대는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 고정된 생산 요소인 기계 기구는 생산 설비가 확장 또는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이 안 되죠. 장기로 가면 이 기계 기구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로 가면은 중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지대는 뭐에만 성립한다? 단기에 성립하는 개념이다. 단기에 성립하는 개념이다. 자, 지대 이론은요, 학자들의 견해 올해 출제합니다. 작년 시험에는요, 누구를 출제냐 하면은 마르크스 출제했거든요. 원래는 다섯 학자를 다 물을 수가 있어요. 다섯 학자들의 견해. 그래서 여러분이 잘 공부를 또 해두셔야 됩니다. 이 지대 이론은 또 매년 출제인데 학자들의 견해를 잘 공부해야 돼.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올해 또 출제를 하게 돼. 또 이론 있죠. 또 원래 출제하는 정부 정책 이론 가서 227페이지 가면은 정부에 있어서의 시장 개입의 이유가 나오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될 이유. 자,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될 이유, 근거, 필요성을 시험에 많이 출제하죠. 올해도 출제를 할 텐데, 자, 뭐 많죠? 어떤 이유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시장의 실패죠. 자,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요인? 자, 시장의 실패인데 시장에서 어떤 요인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시장의 실패인데 이 시장의 실패를 우리가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토지는 부증성의 특성에 따라 한정되었기 때문에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규제를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죠. 자,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서 뭐를 토지 이용에 뭐를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입을 해요.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지역 지구제죠. 자, 그리고 또 집가를 규제하죠. 자, 여러분, 집가가 급등하면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집가 급등에 따르는 불로소득을 얻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 계층과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계층 사이에서서 우린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가중되죠. 소득 격차가 심화되기 때문에 집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개입하죠. 뭐를 위해서? 우리는 분배적 차원에서의 뭐를? 분배적 차원에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저소득층의 뭐를 위해서? 주거 안정이죠. 자,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를?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지역에 따라 주택 보급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하기도 하고 개입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 시장에 개입을 하기도 하죠. 하여튼 이 근거는 상당히 우리가 많이 우리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실패가 여러분 227페이지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뭐냐? 자, 여러분,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이 뭐냐? 원인은 뭐 여러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은 시장의 구조적인 전제가 파괴되면서 시장 기능의 장애를 가져와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독점, 과점. 기업이 하나인 독점, 소수의 대기업의 과점인데 이러한 과점 같은 불안정 경쟁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불안정 경쟁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독점 과점 같은.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죠. 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는 것은 이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한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는 것은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한다. 자, 이런 얘기죠.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량은 많아진데 이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을 평균 비용이죠. 물건을 하나 만드는 비용, 평균 비용 이렇게 체감할 때를 우리는 규모의 경제인데 이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면은 뭐가 존재한다? 자연 독점이 되면서 시장의 실패를 야기시켜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존재하는 경우?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또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또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정보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차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우리 시장의 실패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자, 여러분,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또 뭐가 된다? 오히려 시장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또 정부의 실패라고 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는데 그 개입이 오히려 시장 상황을 개입을 하기 전보다 더 나쁘게 만들어 악화시키는 경우를 정부의 실패입니다. 그럼 정부의 실패는 왜 나타나느냐? 정부의 실패의 원인을 우선 여러분 228페이지에 또 나오죠. 원인을 보면은 또이 규제 당국자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이나 정보가 또 문제가 되죠.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우리는 규제 수단의 불완전성, 또 양호하지 못한 불량한 정치 환경, 선거 등의 또 우리 정치적 영향이라든지 또 관료제의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부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트럼프는요, 자기 회사에 도움 줬던 사람 다 장관 만들어. 더 심해. 이게 보면은 장관 뭐 하든 뭐 일만 잘하면 되니까 대단해요 이제. 친분에 따라 이렇게 가는 거 완전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 다 그래요. 자기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하는데 그게 바로 뭐를 가져오냐 하면요, 오히려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보면은. 자, 여러분이 우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를 공급을 해야 돼요? 공공주택을 공급을 해야 돼요. 공공주택. 공공주택은 여러분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겠지만 영구임대주택도 있고요, 국민임대주택도 있고요, 행복주택도 있고, 요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도 있고요, 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우리가 행복주택이라든지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에서 공급을 하고 싶어요. 정부가 하는데 반대를 해요. 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 그 주택이 들어오면 뭐가 돼? 주거 환경이 자기들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반대해.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돼? 밖으로 표현할 때는 뭐다? 진짜 공급해야죠. 근데 자기 동네 들어오는 건 반대하는 거야. 예? 님비 현상이 진짜 심각해요. 예?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도 뭐 박근혜 정부도 안 됐잖아요. 예? 목동에 공급하려고 하니까 반대하지. 예? 강남에 공급하려니까 반대하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예? 공급해서 법원 판결을 해서 이겼지만은 공급 못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왜 허가를 내줘야 될거 아니야? 구청장들이 예? 서울특별시장에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야, 웃긴 거잖아. 아니 아무리 대통령이 나쁘다 해도 해주긴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다음 야당의 대통령이 되면은 그 허가를 내주겠어? 못 내주는 거야. 또 왜? 아, 박근혜 정부도 안 내줬는데 내줬던 욕을 더 먹지? 그 지역 주민들이 다음에 찍어줘? 안 찍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 공급하는데 다안 돼요. 경기도 다 취소됐어. 예? 광명, 시흥,
전부 공급하려니까 부천 다 취소야. 왜? 안 된다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공공주택 공급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재개발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한다? 돈을 주자. 보조금 주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상당히 문제가 요즘 많아요. 너무 이기주의가 심각하다는 지역 이기주의 님비 현상. 여러분 김포 주민은 무슨 죄 있어? 쓰레기 거기에 갖다 하는데 자기 동네 만들려고 하면 절대 반대합니다. 쓰레기.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돼? 2024년 되면 이제 끝나잖아요, 김포. 그러면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만 하나씩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또그 지역 내또 동네마다 또 반대할 거 아니야? 예?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 김포 주민들한테 여러분 대가 줘요? 안 주잖아요. 뭐 세금 감면이라도 해준다. 세금 감면도 없고 무조건 쓰레기 받아라. 그건 뭐 말이 안 되지. 대가를 줘야지.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여기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원래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뭐다? 외부 효과가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예?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외부 효과. 아까 우리 님비 예를 들어봤는데 님비 이런 현상과 관련된 게 외부 효과인데, 자, 그 내용이 2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부 효과에 관련된 내용은 잠시 쉬고 한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